안녕하세요. 미생주부입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는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었고, 압력밥솥으로는 밥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압력밥솥으로 맛있게 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밥솥에 계량컵을 이용해서 쌀을 담습니다. 계량컵 하나가 1인분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 씻은 쌀뜨물은 바로 버려주고 두 번째 씻은 물은 설거지용으로 따로 담아놓습니다. 세 번째 쌀뜨물을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사용하려면 정수물이나 생수로 씻어서 따로 담아놓아 주세요. 밥을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이럴 땐 계량컵을 이용해서 쌀량과 같은 1대1 비율의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번 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계량컵 없이 눈대중으로 물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본격적으로 밥을 해볼게요. 뚜껑 위에는 신호추와 압력 표시바가 있어요. 압력솥을 사용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무 패킹 끼우기예요. 뚜껑에 맞게 패킹을 잘 끼워 넣어야 하는데 잘못 끼우면 이렇게 떠버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냄비와 뚜껑 사이로 김이 빠져나와서 밥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패킹을 잘 끼워 넣은 뒤 뚜껑을 덮고 손잡이 안전장치까지 끼워주면 밥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레인지에 올려놓고 가장 센 불을 켜주세요. 서서히 열이 올라가면 압력 표시바가 올라옵니다. 7분에서 8분 사이에 신호추가 가장 크게 칙칙칙 소리를 내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불을 약불로 내려주고 10분 정도 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완전히 꺼준 상태에서 압력 표시바가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압력 표시바가 완전히 내려가면 손잡이 안전장치를 눌러서 뚜껑을 열어주세요. 자, 이제 밥이 완성되었어요. 밥솥 아래를 보면 탄 부분이 하나도 없이 밥 전체가 고슬고슬 맛있게 지어졌습니다. 남은 밥은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해주고 다음에 밥이 모자라거나 밥하기 싫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정말 간편해요. 지금까지 익숙해지면 너무 쉬운 압력밥솥으로 밥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